안녕하세요. 요가 현아입니다. 오늘의 함께 요가는 몸의 독소를 빼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상체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옆구리를 늘려주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삼각자세 들어갈게요. 양발 어깨넓이 2배 반 정도 넓게 벌려줍니다. 오른 발끝은 바깥쪽으로, 왼 발끝은 안쪽으로 틀어주세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두 골반 정면 상태로 두실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옆으로 벌려주시고 날숨에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주세요. 이때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상체는 뒤로 활짝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마음속으로 다섯 번 호흡해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힘으로 상체 올려줍니다. 이제 반대쪽도 따라해보실게요. 옆구리와 복근까지 자극시키는 옆구리 강화 운동 들어갈게요. 양발 어깨넓이 2배 반 정도 넓게 벌려서 줍니다. 오른 발끝을 바깥쪽으로, 왼 발끝은 안쪽으로 틀어주세요. 이때 골반 정면으로 두시고요. 들이마시며 양손 머리 뒤로 가져가실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일게요. 이때는 첫 번째 동작과 다르게 골반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들이마시며 돌아오시고 좌우 10회 두 세트 반복합니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옆구리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옆구리 체지방 자극 운동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두고 엉덩이는 세워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열어줄게요. 들이마시며 양팔 옆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내려줍니다. 이때 반대쪽 발은 뜨지 않게 내리는 팔은 살짝 굽혀 힘을 풀어주세요. 들이마시며 올라옵니다. 좌우 10회 두 세트 반복할게요.